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 1054화의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원피스가 한 달이라는 긴 휴재를 끝으로 드디어 연재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인 컬러 표지는 새로운 사왕이 된 신사왕 루피와 버기, 샹크스 티치라고 하며 루피의 동료인 알라바스타의 비비의 아버지 네펠타리 코브라가 암살당했다고 하며 암살의 누명을 쓴 자는 바로 루피의 의형제이자 혁명군의 2인자 사보라고 합니다. 사보는 이 사건으로 신문에 올랐으며 화염의 황제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루피의 동료의 아버지가 살해당하였고 그 누명이 루피의 의형제라니, 루피와 모두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기에 루피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 사건에 나서게 될지 안 나서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루피의 앞뒤 안 가리는 성격으로 보나 한번 에이스를 잃었던 경험으로 보아 발벗고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원어쿠니 전투의 후유증과 현 해군대장 로크규와의 만남으로 바쁘긴 할 것 같네요. 백수의 적단은 잔당처리와 밀짚모자 적단을 만나러 원어쿠니에 간 해군대장 로크규의 능력이 드디어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바로 숲숲열매 능력자이며 자연계라고 합니다. 원어쿠니에서 로큐규 대 야마토가 잠깐의 대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어 샹크스의 붉은머리 해적단은 원어쿠니 주변에 있다고 하며 샹크스는 루피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원피스 연재 이후 어린 시절 빼고는 샹크스와 루피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죠. 루피가 샹크스와 같이 같은 상황으로 성장한 거 보면 만날 때가 온 것 같기는 한데 역시나 샹크스는 바르톨로메오와 관련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루피의 산하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는 바르톨로메오가 무언가 사고를 치나 봅니다. 이어 샹크스는 원피스를 찾으러 갈 때가 왔다며 선포합니다. 사왕의 고인물격인 샹크스가 드디어 원피스를 찾으러 라프텔에 간다는 소리인 것이죠. 흰수염, 빅맘, 카이도가 전부 없어져서 찾으러 가는 것인지, 샹크스가 일개 해적 시절 로저 해적단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해군 원수 아카이누가 새로운 등장인물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원피스의 작가 오다 에이치로는 이제까지 원피스를 보지 않아도 원어쿠니 이후편으로만 봐도 충분하다며 언급을 해주었는데 이제 진짜 원피스도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4화의 소식을 미리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